저렇게 틀면 위험하죠, 그죠? 꽁까지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살짝 쓰는 거예요. 방금 위험하죠. 저 차가 조금 빨랐으면 부딪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핸들을 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꺾거든. 이게 진짜 나 잘못하면 내가 진짜 목숨 위험해지는 거니까 꼭 명심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아. 그렇죠, 안전하죠. 박더라도 브레이크 밟고 박으면은 속도가 줄면서 박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데 꺾으면 받치는 거잖아요, 내가. 꺾으면 옆에 차에 받치잖아요. 받치는 건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야.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박는 건 안 죽지만은 내가 받치는 거는 옆에 차 속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운전석이잖아, 받치는 게. 사망한단 말이야. 자, 이번에 A코스.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시동. 좌측 깜빡.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좌측 깜빡. 그 다음에, 천천히 기다려요. 네. 계기판을 봐봐요, 계기판. 빨간불 들어와 있잖아. 그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니. 주차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안 밟고 감점 떨어져. 항상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는 브레이크 밟고. 그냥 기어를 잡고 이제. 천천히 하세요. 왼쪽 보고. 왼쪽. 자, 이제 가도 되겠죠. 기어 넣고 출발. 자, 멀리니까. 깜빡이 꺼주고. 알겠죠? 네. 자, 빨리 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가 나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느긋하게 하죠, 느긋하게. 느긋하게 하죠. 약 3분미터 앞, 우측 방향입니다. 신호등 한번 잠시 체크요. 후,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3단으로 갑시다. 약간 왼쪽. 왜냐면 또 우측으로 빠질 거니까.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버스 뒤에 하면서, 오늘따라 버스가 자꾸 내 앞에 있네. 자, 오른쪽 안전하게. 우측 버스 방향입니다. 뒤로 가세요, 안전하게. 클러치 밟고 정지하세요. 그게 마음 편해. 클러치 밟고. 자, 그렇게 떼고, 그렇게 떼고. 그게 차원치 들어요. 그렇지. 오케이? 이게 마음 편하잖아요, 이제? 깜빡이 끄고. 비상 깜빡이 켰으면 담배 피는 거니까 옆에 네. 피해가는데 좌측 깜빡이 켜서 지금 출발하겠다는 뜻이니까 천천히 가세요.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제가 하면 됩니다. 여속도 좋네요. 여속도 천천히.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그렇게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오면 여기 멈춰도 됩니다. 네, 이렇게 멈췄다, 얘처럼 이렇게 멈췄다가 없을 때 나가면 돼요. 네. 못 들어가면 멈추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세요. 네. 여기서 아, 안 바꿔요. A 코스는 고가 차도 우측 옆길이니까 아, 3차로, 4차, 2차로 가요. 기아는 변속해도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앞차는 가까워지면 엑셀 힘을 빼세요. 브레이크 쓰는 것보다는 엑셀 힘 빼는 게 좋아요. 내가 보니까 저 차는 지금 3단으로 가고 있어요. 본인도 3단 바꿔? 앞에 늦 4단에 힘 딸리니까 지금. 아까 4단으로 요속도로 가니까 차가 약간 힘 딸리는 느껴졌죠? 네. 예. 자, 천천히 앞에 신호등 체크.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 옆에가 주황색 들어오면 여 앞에 키 바뀌어요. 네. 주의해야 돼요, 항상. 또 바뀌죠, 그죠? 그런 것도 미리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 차 덜 떨리죠. 그렇죠. 그래서 더 빨리 밟아도 되죠. 네. 왜? 30 이하니까 밟아야 돼. 괜히 덜 떨리면 그게 힘이 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RPM 보이죠, RPM. 네. 그게 700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네. 감점이 떠요. 너무 드르르, 너무 좀 심하게 드르르 하면 네. 가속 불가능. 그러니까 웬만하면 드르르 하기 전에 빨리 클러치 밟아버리고. 그리고 매 신호가 저기서 주황색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바꾸면 기다려요. 주황색 들어오면 이게 왜 바뀌냐면, 네. 이게 안 바뀌면은 꼬리 물기가 되잖아요. 근데 저 앞에 그 빨간불이면 이게 몇 대 보내고 바꿔버린다고. 네. 항상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멀리 보시면, 이 신호등과 이 신호등 사이가 너무 짧다. 짧으면 빨간불 바뀌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앞에 공간이 없어서 안 땡기는 것 같아요. 기다려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도 차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옮기고. 그대로. 안 옮기고. 저렇게 틀면 위험하죠, 그죠? 고가차도 안 되는 거예요. 우측 옆길입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살짝 쓰는 거예요. 방금 위험하죠? 저 차가 조금 네. 빨랐으면 부딪히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핸들을 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꺾거든. 그게 진짜 나 잘못하면 내가 진짜 목숨 위험해지는 거니까 꼭 명심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더. 그렇죠. 안전하죠. 박더라도 브레이크 밟고 박으면은 속도가 줄면서 박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데 꺾으면 받치는 거잖아, 내가. 꺾으면 옆에 차에 받치잖아요. 네. 받치는 건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야.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박는 건 안 죽지만은 내가 받치는 거는 옆에 차 속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또 운전석이잖아, 받치는 네. 게. 사망한단 말이에요. 뭔 말겠죠? 네.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를 제동하면서 충돌하면 예? 완충작용이 일어나고 어차피 뒤에 후미를 추돌하기 때문에 예, 트렁크란 게 있잖아요. 트렁크가 비어져 있잖아. 예, 셀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게 가로수나 전봇대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차 사이를 박으면 이게 완충작용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꺾어서 옆을 때려버리면 여기 뚫고 오잖아. 네. 거기를 뚫고 온단 말이야. 그럼 사망.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하고 그냥 박는 게 나아. 네. 그리고 에어백도 터지면 사는데 네. 굳이 내가 꺾어서 받치면 죽는단 말이야. 이거. 절대 핸들 꺾으면 안 돼. 브레이크를. 예, 네. 브레이크를 써야 돼. 스케이트를 하러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 네. 넘어질 줄 알아야 되거든. 못 넘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브레이크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브레이크 중요하다. 네.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직진. 기업에서 알아서. 안전거리 천천히 따라가서 괜찮아요. 발차 붙이면 네. 저기 풀어야 할 거 없어요. 네. 느긋하게 안방 킬러 하지 말고 키는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아직 멘트 없잖아요, 그죠?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다 나오니까 앞차가 느리가도 답답해도 좀 참아요. 나중에 시험보다 뭐 별게 다 있어. 지게차가 있을 수도 있고 골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막 조급하면 안 돼.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멀리 신호등 보시고 저 멀리 이렇게 바뀌면 앞에 것도 바뀐다 했죠, 그죠? 그 주의를 해야 돼요. 바로 앞에만 보면 안 돼.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신호등도 한번 체크. 네. 적신호 들어오면 2단으로 바꾸세요. 자, 2단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엑셀 살짝 빠집니다. 적신호, 왜냐면 저쪽 차가 오기 때문에 2단 바꾸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거든.
가면 가요? 가도 돼? 이제 좌측 카페 키고 바로 켜 좌측 카페 없으면 바로 들어가도 돼. 이렇게 바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산도 바꾸고 천천히 클러치 떼세요. 클러치 떼 감점 들어 속도 줄이면서 클러치 가요. 왜 내가 클러치 떼라는지 알아요 혹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만 떼고 준다고 그래. 왜 클러치 때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어, 기가 죽는다, 맞아요? 방금 내가 속도를 올리면서 3달을 넣었죠? 네. 그러면 내가 3달을 넣었으면 속도가 몇 킬로일까요? 30 넘겠죠?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신호가 빨간불 걸렸잖아. 네. 빨간불 걸렸다고 클러치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네. 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많이 감점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30 넘으면 무조건 클러치 뗐다가 다시 밟으세요. 신호 안 꺼지니까. 네. 3단이니까 어차피 15km까지는 안 꺼지잖아.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감점 먹으면 그래서 때라 그런 거예요. 신호도 약 100m 앞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그럼 덜덜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언니들 두 사람 서 있죠? 초등학생인가? 네. 서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 앞을 보고 있어. 네.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차들이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야. 네. 같이 따라가면 안 돼. 본인 무슨 점지. 예. 방금 시중 감점. 네. 그렇지? 근데 저 친구들은 절로 건너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렇지? 근데 일반 차들은 다 그냥 간다고. 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본인 뒷차 신경 쓰지 말고 정지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차가 많은 시간에 꼬리 물기. 네. 만약에 앞에 막 파란불인데 지금 차는 밀려있어. 네. 근데 차는 밀려있는데 내 정지선을 쓴 거야. 저 뒤에는 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정지선인데 뒤에서 막 빵빵대는 차들이 있어요. 네. 가라고. 가면 안 돼. 감점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공간이 있으면 가는 거고 공간이 없으면 가면 안 돼. 그럼 이제 꼬리 물기만 7점 감점 되니까. 정 모르겠으면 물어봐, 검정원한테. 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검정원. 원칙대로 하세요, 이럴 거야. 그럼 네.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저기 숄더 체크죠? 네. 돌아보고 있는 요거. 아, 네. 요거 보고 있다가 중립 놓고 있는 거죠? 네. 거기 돌려서 보고 있다가 아, 넘으면 기어 놓고 출발. 항상 못 가면 멈춰라. 네. 못 가면 멈춰라. 이런 게 지금. 저 못 건너고 있죠, 할아버지. 저 차 계속 네. 오니까. 저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원래는 멈춰야 그렇죠, 멈춰야 돼. 할아버지 건너려고 있는데 사람이 우선이잖아. 네. 차가 우선이 아니야. 차에서 운전자도 내린 보행자거든. 네. 그럼 당연히 사람이 서 있으면 어 멈추고 보내고 가야 되겠죠. 원칙은 네. 어린들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데 네. 네. 자 여기 다리서 보이죠? 네. 여기서 우측으로 3차로 들어갈 거예요. 불법 주행차가 없으면 여기 직진이 안 되잖아요. 네. 직진이 안 됐는데 저기 3차로가 있어. 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 돼. 깜빡이 없이. 네. 근데 불법 주행차가 있으면 가다가 깜빡이 키고 옮기는 키고. 부분 네. 볼게요. 불법 주행차 있는지. 근데 들어갔는데 불법 주행차 있어. 네. 그럼 멈추고 중립 넣어. 놓고 왼쪽 보고 없으면 또 나가면 돼. 출발하듯이. 네. 원칙대로 하면 안 돼. 자, 2단으로만 갈게요. 어린이 보고 여기서부터. 네. 자, 앞에. 시동 꺼먹었다. 시동 꺼먹었어. 자, 출발. 자, 불포 중차 있네요. 그럼 그대로 2차로. 2단으로만 갑니다.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고, 그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오른쪽 보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얼른 들어가도 돼요. 천천히.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아빠 끄고. 20으로. 여기서 속도 위반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여기서 왜 떨어지냐면 빨리 옮기고 싶은 그 생각만 하고 속도 줄이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저기서는 뭐 그냥 쭉 오니까 잘 지키는데 여기서는 속도를 잘 안 지키는 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는 내면 안 돼. 네. 오케이? 네, 여기. 꼭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 또 저기서 또 3차로 옮겨야 돼. 네. 저기 편집편이 보이죠? 60. 네. 거기서 옮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까먹으면 돼. 저기서는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네. 여긴 차로가 두 개에서 저기 3차로 늘긴 하지만 네. 저기는 우회전 전용이에요. 네. 전용이니까 아, 저기는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깜빡이 키고 점선에서 들어가야 돼. 3단까지 바꾸고 네. 어린이 보호 여기까지입니다. 마트까지. 네. 지나서는 속도 올려도 돼요. 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우회전할 때는 직진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이제 우회전도 되는 차로죠? 네. 그럼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우회전하는 차가 있는데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못 가겠죠? 네. 그러니까 무지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회전 차를 조심하면서요. 우회전 차를 조심하면서요. 사람 없으니까 저를 가는데, 사람 있으면 안 가거든. 주의를 해야 돼. 제한 속도 60km 네, 구간입니다. 이렇게 우측 앞에 됐죠? 네. 빨리 끼고. 자, 오른쪽 보고 없으면 들어가야 될 전선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됐어요. 근데 꼭 여기서 안 바꿔도 돼요. 네. 여기 차 많은데 무리하게 안 바꿔도 돼요. 네. 한참 가야 돼요. 한참 아, 가니까 뭐 그렇게 가서 바꿔도 돼요. 네. 자, 뛰어면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어, 차량 주유소에서 바꿔도 되고. 자, 60 안 넘게, 60 안 넘게. 50 조금만 넘으면 돼. 너무 세게 밟다 속도만 떨어지니까. 50만 조금만 넘으면 되니까.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특히 이거 과제 나올 때 속도 위반으로 실격되는 분들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너무 확 올려가지고. 5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아, 너무 올리지 마세요. 51km만 해도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우회전 한번 혼자 해볼게요. 얼마나 배운 대로 잘하는지 체크할 거예요, 제가. 자, 우회전 혼자 해볼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우회전할 건지 내가. 어떻게 속도 줄이고, 어떻게 기어 변속하고, 몇 단으로 넣을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기어 볼 필요 없어. 약 3분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모르면 다시 넣었다 빼면 되는 거니까. 약 15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왜 클러치를 안 뗄까? 때리면 속도 더 줄는데. 자, 끝으로 잠시 봐서 제한 속도 여기 잠시 멈출 거예요. 구간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정지해보세요. 정지해보세요. 자, 정지해보세요. 기어 중립 나보세요. 자, 계기 측정기 한번 보세요. 엔진 브레이크. 이게 왜 먹었을까? 우리가 지금 우회전하다 먹었거든? 네. 계속 클러치 밟고 있어요? 네. 내가 아까 기어 변속을 좌단으로 바꿀 때 몇 킬로 이하에서 기어 변속을 하라고 했어요? 30킬로. 30킬로. 근데 네. 본인 30 이상에서 했죠? 네. 근데 3단을 넣었어. 네. 그냥 넣어서. 30 이상에서 해도 좋아. 네. 3단을 넣었어. 그럼 30 이상에서 3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클러치를 밟고 몇 미터까지 가면 감춘다 그랬죠? 10m. 이거. 몇 미터까지 가면 감춘다 그랬죠? 아까 엔진 브레이크 사용 비수. 네. 30km 이상에서 몇 미터 가면 감춘다 그랬죠? 10m. 30m라 했죠? 30m요. 네, 30m라 했다고 분명히 까먹으면 안 돼. 네. 그럼 지금 30m를 주행을 한 거야, 클러치 밟고. 네. 왜? 중간에 3단 클러치 밟고 3단 넣었지? 네. 더 있어 클러치 그대로 밟고 있는 상태에서 또 2단 넣었지? 속도는 30 이상이고. 네. 그 사이에 30m를 가버린 거야. 그게 이게 뜬 거야. 네. 그럼 3단 본인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네. 자, 3단을 넣었어, 그죠? 네. 3단 가도 돼, 안전해. 그럼 빨리 떼야지. 네. 아니면 30 이하에서 기어 변속을 하든지. 네. 이런 거 감점 먹지 말라. 네. 이거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 본인이 71점으로 온 거야. 네. 근데 이거 하나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실수 하지 말고. 네. 2단 넣고 출발. 자, 속도 올리시고 쭉. 왼쪽으로 차로 변경 1차로까지 한번 해보세요. 배운 대로. 항상 기어 변속 못해요. 2단으로 뭐 차로 변경 못해요. 너무 느려서. 흰차 뒤에 비었잖아, 그죠? 뒤에 꼬리만 있는데. 그렇지. 1차로까지. 그렇죠. 깜빡이 껐다 키는 거 까먹지 마.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여기 아니고, 다음 저 멀리 빨간불에. 자, 지금 같은 경우 4단 넣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죠. 없죠. 왜? 빨간불이잖아. 어차피 멈추잖아. 그죠? 맞아요? 네. 굳이 4단 넣을 필요 없죠. 이런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아, 넣을 필요 없어. 빨간불이 어차피 멈춰야 돼, 그죠? 지금 같은 경우도 클러치 계속 밟고 있으면 이렇게 엔진불이 또 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어를 무지개 4단 넣으려고 하지 말고, 4단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뻥 뚫렸고 초록불이야. 4단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이제 뭐라 하니까, 감독관이. 바로 150m에서 빨간불이야. 멈춰야 돼. 그러면 4단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하게 판단. 이해됐죠? 무지개 넣으라는 거 아니야, 4단. 4단 늘 상황에 대한 넣는 거야. 어쩜 바로 멈춰야 되는데.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유턴도 한번 혼자 해볼게요. 자꾸 혼자 시켜야 돼. 자이드시 유턴이에요. 기억하세요. 차분히 하세요. 빨리 안 해도 돼요. 느긋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좀 더 앞으로 지금 차 있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좌회전이 길다 그랬어요? 짧다 그랬어요? 근데 여차 가고 돌면 떨어지는 거야. 돌기 전에 뭘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죠?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왜냐면 저 차가 빨리 돌아서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늦게 돌았죠? 저 차가 좀 방해했죠. 여기서 시동 꺼먹어가지고 돌다가. 저 돌다가 시동 꺼먹은 이유가 뭘까요, 저 차가? 클러치를. 다 뗀 거죠? 속도는 브레이크 쓰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브레이크를 쓴 거야, 그죠? 우리는 아까 배웠죠? 브레이크만 쓰는 게 아니라, 2단으로 할 때, 속도 너무 빠르면 뭘 쓰라고? 클러치 밟으라 그랬죠, 그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를 쓰면 안 꺼지잖아. 클러치 안 밟아서 꺼진 거야, 시동 돌다가.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뭔 말 알겠죠?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2단으로 유턴을 해도 돼. 클러치 밟았다 뗐다, 요거만 할 줄만 알면 되는데, 이건 안 하고, 다 뗀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쓰니까, 시동 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저 차가 시동 꺼서 못 도는 걸 우리가 알아, 그죠? 그럼 저기서 못 도니까 우리가 앞으로 와야 돼. 와서 돌아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죠? 흘러요. 한 번 더 체크해야지, 돌기 전에. 커버 때만 볼 게 많아. 운전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눈에 들어와, 정보가. 초보에는 정신이 없는 거야, 원래 초보 때는.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원래 초보가 어려운 거야, 다. 뭐든 그래. 김치찌개 끓여도 초보는 맛없게 끓여. 그렇지, 밟았다 됐다 하면 돼. 밟아, 그렇지. 밟으면서 돌려. 다시 살짝 들고, 밟아. 들고, 밟아. 들었다, 밟았다. 그렇지. 들었다, 밟았다. 그렇지, 잘하네. 풀어요, 이제. 그렇지, 밟아. 그렇지, 밟아. 밟아. 밟고. 밟고. 그렇지, 밟고 있어. 아직 밟고 있어.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밟고 있어야죠, 그죠? 굴러가잖아, 이렇게. 그죠? 살짝 들었다, 뺐다. 그렇지, 밟고. 스탑. 이해됐나요? 네. 깜빡이 안 꺼요? 깨요. 주차 그리고 누르지 말고 그렇죠. 그냥 시동 끄고.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았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죠? 아까 저기 다 들어버리니까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도가 낮으니까 2단은 6km 이하에서는 시동이 꺼져버려요. 10km 꺼지는데 6km 이하인데 들어버리면 꺼지는 거야. 6km 이하면 다시 밟았다 뗐다. 또 5km만 계속 만들어주면 안 꺼지는 거야. 5km만 계속 만들어주면 그죠? 시동 걸어놓고 더우니까요.